이봐 머리, 거기서 장군 보여? 아니, 노인 한 명이 올라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의 외모만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마. 그는 클로프 장군이야. 아주 터프한 군인이지. 이 성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걱정하지 마. 그는 오직 두 가지만 두려워하지. 불과 물. 그 외에는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폭탄으로 써도 좋을 만큼 튼튼한 사람이지. 와우, 그가 아주 좋은 걸. 잼잼 사택 루프 투생 도레 파스카. 잼잼 사택 루프 가벡 페 투생 도레 파스카 울레. 잘했어. 이제 그를 아지트로 데려와. 위치는 바인노큐컴에 표시해뒀으니까. 클로프 장군님이군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성문을 여는 보안 코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응? 얘기할 마음이 별로 없나 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어서 말해. 자, 친구들 시작하자고. 밀라와 백작군인 사이에 전쟁을 확대하려던 첫 번째 단계는 잘 돼가고 있어. 우리 함정에 그들이 빠져들게 하려면 마지막 몇 가지만 준비하면 돼. 슬라이, 너는 성에서 음성 변조기를 훔쳐다 밀라의 본부 아래 설치하도록 해. 모든 게 들키지 않고 계획대로 된다면 그녀의 용병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최근 닐라가 구입한 폭격기 덕분에 그녀의 군대가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공격을 개시할지도 몰라. 그래서 머레이가 필요하다고. 머레이는 백작군의 탱크 한 대를 훔쳐서 용병들을 공격해. 놈들에게 겁만 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하 무덤으로 돌아가서
제교육 탑 안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켤 거야. 카멜리타를 구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슬라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패러글라이더를 하나 구입해야 할 것 같아. 좋아, 가자! 전원이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거지? 클러프 장군에 따르면 이동식 전원이 이 복도 끝에 저장돼 있대. 복도치고는 아주 무시무시한걸? 중세시대 죽음의 던전 같은데? 그래 맞아. 길고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가득한 무덤 속으로 뛰어내려가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교육탑에 낡은 컴퓨터를 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컴퓨터를 켜지 못하면 클라고크의 눈을 가질 수도 카멜리타를 구출할 수도 없단 말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벤틀리. 함정에 걸려서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조심해. 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산성 배터리면 될 것 같아. 정극 근처로 걸어가기만 하면. 자, 봐! 이 나쁜 녀석, 혼날 준비나 해라. 부인, 내가 잡고 말 거야.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널 잡을 거야. 널 잡을 거야, 반드시. 진짜로 널 잡을 거야. 그래, 그래. 전에도 들었어. 이제 둘 남았다. 산성 용액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배터리를 다른 터미널로 들고 가는 동안에는 절대 데미지를 입히지 말아야 돼. 좋아. 또 해킹 실력을 자랑할 때가 왔군. 좋아. 또 해킹 실력을 자랑할 때가 왔군. 어쩌면 네 자아보다는 본능을 통해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너의 초자아를 비껴나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컴퓨터 하나만 더 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어.
리타, 왜 저항하는 거야?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싫어. 이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암수 같으니. 싫어!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켰으니 여기서 내일은 끝났어. 양쪽 아날로그 스틱을 모두 이용해서 탱크를 조정해. 양쪽 모두 위로 하면 탱크가 전진하고 모두 뒤로 하면 후진을 하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회전을 하지. 대포를 발사하려면 R1 버튼을 눌러. 임무를 마치려면 탱크를 6대 파괴해야 돼. 알겠지? 가자! 의자가 이것보다는 더 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봐 친구들, 난 탱크 안에 있어. 잊지 마. 양쪽 모두 위로 하면 탱크가 전진하고 모두 뒤로 하면 후진을 하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회전을 하게 되지. R1 버튼은 포를 발사해. 나는군.
많이 좋았군. 잘했어 머레이. 그 정도면 놈들을 한동안 조용하게 만들 거야. 백작 부인은 음성 변조 장치를 이용해서 닐라이 군대를 조종할 계획이었어. 그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닐라이 본부 아래에 있는 위성 연결에 접속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나보고 그 장치를 훔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란 말이지. 우리가 닐라이 용병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아주 멋진걸? 보안이 철저한 성 안의 일부 장소로 들어가려면 열쇠를 몇 개 훔쳐야 할 거야. 소매치기할 주머니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지. 우선 도청 장치와 음성 변조기를 훔친 다음 닐라의 본부 아래에 있는 하수도로 가. 알았어. 잘했어. 이제 그 열쇠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도청 장치를 장착하는 거야.
도청 장치는 방의 저쪽 끝에 있어. 여기서는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친구. 아지트 밖에서 모든 힌트를 찾아내기 전에는 이 금고를 열 수 없어. 오, 예! 그 도청 장치는 완벽해. 네 바이노큐 컴에 경비원이 또 나타났어. 그들에게서 음성 변조기가 있는 방의 열쇠를 훔치도록 해.
잘했어. 음성 변조기가 있는 방이 바이노큘컴에 표시됐어. 음성 변조기 근처에 경변을 많이 배치해뒀군. 좀 어렵겠는걸? 약간의 소리를 내서 경변들을 유인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거야. 백작 부인의 음성 변조기를 얻었어. 이제 그걸 사용하러 가자. 경비원들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잠궈버렸어. 그곳을 담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열쇠를 훔치도록 해.
실력 좋은데. 슬라이, 이제 강 근처에 있는 배수구 쪽으로 가. 거길 통해서 하수도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수도 입구로 가려면 배수구 중 하나로 기어 들어가야 할 거야. 내 청사진에 따르면 이 하수도는 밀라이 본부 바로 아래까지 연결돼 있어. 좋은 것 같군. 백작 부인의 부하들이 이미 닐라의 위성 케이블을 파놓았어. 어떻게 할까? 도청 장치를 접속시킨 다음 음성 변조기를 부착해. 나는 아지트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게. 와, 네가 아주 멋지겠는걸? 아, 용병 탱크 부대 들으세요. 버터블 좀 조립해 주시겠어요? 와, 이거 멋진걸? 제 말은 여러분 모두 멋지다고요. 이상무. 자, 이제 성의 전쟁을 부추기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훔쳐낼 때가 됐어. 이번 작전은 하일로드 작전이라고 부르겠어. 먼저 머리에는 클러프 장군이 제공한 암호를 이용해서 메인 게이트 위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끄도록 해. 그 다음에 내가 음성 변조기를 이용 닐라의 군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거야. 슬라이는 우리 둘을 패러글라이드에 태우고 백작부인의 탈출용 비행선으로 가서 다시 그것으로 백작부인의 제교육탑으로 들어가야 돼. 성이 공격당하면 경비원들이 자리를 뛰게 될 거야. 그리고 카멜리타를 구해내면 그녀가 백작부인을 맡아줄 거라고. 세뇌 장치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내가 악성 모조 폭탄을 장착할 거고 그 다음엔 클라워크의 눈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둘 다 준비가 되면 작전을 시작하자. 알겠지? 좋아, 머레이. 성의 메인 게이트로 가서 저 서치라이트들을 꺼주어. 그동안 벤틀리와 나는 성 위로 올라갈게. 행운을 빌어. 그 잘난 장군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길 바래. 안 그러면 아주 복잡해질 거야.
오, 예. 서치라이트가 꺼져서 배틀리 지원부대를 부를 차례야. 난 화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볼게. 비금줄인 용병 여러분 들으셔. 성의 방어망이 파괴됐습니다.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층 더 강력하게 성을 공격하시오. 돌격! 승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거면 될 거야. 전쟁 치르는 재미는 그 정도면 됐고 패러글라이딩을 해볼까? 비행선에서 내려오는 로프를 꽉 잡지나 해.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싶지 않아. 꽉 잡아 친구, 좀 과격할 수도 있어. 알았어, 제교육탑으로 가자. 용병들이 성의 방어를 돌파했다고? 전부 출동해! 너희 모두 전멸할 때까지 이 탑을 지켜! 걱정하지 마. 아직 너의 재적응을 끝낼 시간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나가면 네 얼굴을 재배열시켜주지. 좋아, 파트너. 섀도우 가드를 모두 처리한 것 같군. 우리의 난폭한 공주님을 구출할 준비는 다 된 거야? 물론! 아이언테크 250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야. 카멜리타를 풀어주는 시스템도 이 낡은 터미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거면 될 거야. 아하, 너의 뇌파 패턴을 분리해냈어. 너와 난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될 거야. 좋아, 나의 새로운 친구. 손들어, 몽땅 다. 과연 그럴 수 있을... 섀도우 가드! 섀도우 가드! 이리 돌아와, 이 마녀야! 카멜리타는 항상 그녀의 피스톨로 문제를 풀려 한다니까. 그녀는 좀 난폭해. 물러서 슬라이. 생각보다 폭파 반경이 더 클 것 같아. 빨리! 벤틀리, 괜찮아? 이것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겐 나쁜 곳이야. 하지만 클라워크의 눈 하나는 찾았어. 나머지도 가능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닐라! 백작 부인을 처리해줘서 고마워. 난 그녀를 클라고크의 눈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었지. 눈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그럼 안녕. 벤틀리, 눈을 가지고 비행선으로 탈출해. 난 닐라를 뒤쫓겠어. 하지만 계획은... 계획이 없던 거야. 모두 폭격기는 들으라. 공격을 백작 부인의 비행선에 집중하라. 조심해, 벤틀리. 곧 공격을 받게 될 거야. 비행선의 포탑으로 가서 정신 차리고 있어. 모두 폭격기는 들으라.
공격을 백작 부인의 비행선에 집중하라. 조심해 벤틀리, 곧 공격을 받게 될 거야. 비행선의 포탑으로 가서 정신 차리고 있어. 어디로 가든지 조심하라고. 여기는 위험해. 세상에, 말도 안 돼. 크루는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아, 미스터 쿠퍼, 사실 그 눈은 원래 내 거야. 조심해 벤틀리, 곧 공격을 받게 될 거야. 비행선의 포탑으로 가서 정신 차리고 있어. 좋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너무 아플걸? 정신 차려. 좀 아플걸? 조심해! 조심해! 최고! 바로 그거야. 공중은 이제 안전해. 좋아, 친구들. 난 낭대부 지점으로 가겠어. 이리 들어와, 백작 부인. 그 비행선은 당신을 구할 수 없어. 자비로운 지옥의 신이여. 슬라이, 내 말 들려? 카멜리타가 유도 시스템을 파괴해서 비행선이 아주 위험한 속도로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고 있다고. 추락! 추락! 그 눈은 내 거야. 돌려줘. 절대 안 돼. 내가 미쳤게? 아, 정신 분석을 하지 마. 전문 의사 의견 따위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미친 건 아니야. 단지 바보일 뿐이지. 넌 아버지의 명성을 비웠고 장난치는 무식한 꼬마에 불과해. 오, 난 너와 쿠퍼 가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왜 이 눈을 파괴해야 하는지 알겠군. 근시안 같으니라고. 난 너의 도덕적 가치관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아. 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선과 악조차도.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눈을 줄 것 같아? 얘긴 이제 그만해. 벌레 같은 너에게서 그걸 빼앗는 건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을 거야.
거기 누구 있어요? 아 이봐 나 살아있어. 아, 나 저게 뭐지? 조심해 거북이. 나한테 클라거프의 눈을 줘. 여기로 달라니까. 내가 떠난 다음 10분만 손을 들고 있어. 보고 있을 거니까 허튼 짓 하지 마. 카멜리타,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만해. 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었어. 난 당신이 불쌍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도 옳고 그른 것도 모르다니. 어? 으! 나보다 지능이 뛰어난 상대 앞에서 방심하지 않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녀가 눈을 가졌다고? 그녀가 눈을 가졌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는? 이봐 도와줘! 카멜리트가 눈을 가져갔어! 아, 그리고 그녀는 백작부인의 탱크를 타고 달아나려고 해! 걱정 마 친구, 그녀가 달아나도록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탱크를 쏴서 작동을 정지시켜! 그녀는 다치게 하지 않고도 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계속 사격해! 카멜리트가 탱크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눈을 뺏을게. 그리고는 벤틀리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하자. 슬라이, 어떻게 좀 해봐. 우린 나중에 랑데부 지점에서 만나기로 해. 도망갈 곳은 없어. 내가 당신과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서 나에게 눈을 넘겨줘. 네가 오라, 쿠퍼. 힘을 통해 네가 맞다는 걸 증명했어. 하지만 이 클락 워크 눈은 네 정신 속에서 너와 싸울 수 있게 만들지.
정신력이 강하군, 쿠퍼. 전혀 짐작을 못했어.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백작부인은 패했고 클락워크의 눈은 드디어 내 손안에 들어왔어. 백작부인은 체포되어 인터폴에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지. 인터폴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닐라를 프라의 영웅으로 지켜세우면서 그녀를 경감으로 특진시켜줬어. 여전히 인터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카멜리타는 우리랑 도망을 쳐야 했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경찰을 경찰에게서 탈출시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어. 클로갱단권은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일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곧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조용히 쉬어야지. 바이슨의 운송회사의 비밀기지가 있는 캐나다의 누나 구트만까지 오게 됐어. 그는 젊었을 때 1852년도에 골드러시를 따라 캐나다를 횡단하던 중 횡재를 맞았지. 과감한 발굴가였던 그는 위험을 무릅쓰다가 운송대에 탈출했어. 그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리고 220년이 지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다시 돕게 된 거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는 북부지방을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거의 모든 강에 댐을 만들고 나무도 모두 베어버렸지. 클로갱단을 위해 향신료를 운송하는 것은 자연을 상대로 한 그의 전쟁에 풍부한 자금을 대어줄 수 있었어. 하지만 난 여전히 그가 불쌍해. 그는 그저 1850년대 평범한 사람일 뿐이거든. 과거엔 그를 영웅이라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악당이지. 어찌됐건 그는 클락워크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진 바이슨 같은 구식 사람이 로봇 부품으로 뭘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곧 알아내게 될 거야. 그 부품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나를 통해서 숲으로 나가.